타인 겁나 아파요. 상당히 양아치예요 저거. 없애버리겠어. 야! 야! 잠깐만. 영상을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각종 모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라 모르프라는 애드온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에러가 꾸준히 나옵니다. 네, 보시면. 아까 떴었는데 갑자기 또 안 뜨네. 에러가 꾸준히 나오고요. 스킨도 굉장히 이상해졌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알아봐 보도록 하죠.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이게 무슨 에러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연 스폰 에러 같은데 애드온을 개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고요. 자, 우선 제작자의 말부터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모르프라는 생명체들이 우리 월드에 나타날 거랍니다. 이 생물은 벌집, 즉 군체를 만들고 대량의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즉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사운드만 들어봐도 이런 소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물들한테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러가 작고 나온데 이거 어떻게 끄지? 끄는 방법을 아신다면 댓글로 한번 작성 부탁드리고요. 알부터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는 방법은 스폰 아래 맨 아래에 이렇게 다 있고요. 다 꺼냈고요. 베이비부터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스탠드네. 스탠드를 먼저 한번 꺼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관찰용으로 만들 수도 있나 봅니다. 스탠드는 다 빼도록 할게요. 이 스탠드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스탠드를 다 빼니까 이 정도만 남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매우 기쁘네요. 왜냐? 설명드릴 게 줄어드니까 매우 기쁩니다. 자, 아무튼 일단 베이비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체력은 두 칸 정도 되고요. 데미지는 이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에서 태어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맨손에 죽죠? 두 방에. 슬라임을 떨구네요. 슬라임 점액질이죠 한국어로. 자, 그 다음 일꾼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커죠 일꾼. 체력은 14, 7칸 정도 되고요. 가까이 가니까 구석이 생겨나네요. 그리고 바닥이 이런 식으로 블럭이 생겨납니다. 이거 구석이 걸리는 건 좀 놀랍네요. 그리고 모션이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보시면 모션이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데미지는 6 정도, 즉 3칸 정도의 데미지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공격하는데 독 데미지도 붙는 것 같습니다. 뭔가 데미지가 붙었죠 방금. 제가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옷도 추가가 되네요. 저는 일단 네테라이트부터 입어주도록 할게요. 이건 나중에 한번 봐보도록 하고 네테라이트 갑옷을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모드를 풀어주면 다가오고 싶나봐요. 이렇게 보시면 독 데미지가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때리고 베이비도 한번 맞아보도록 할게요. 베이비는 안 때리네요. 야, 나 때려봐. 데미지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정도라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워커도 봤으니까 버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워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약하네. 점액질을 주네요. 똑같이 워리어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리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게임 모드를 풀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독 데미지를 주고요. 꽤나 아프네요. 없애주도록 할게요. 얘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은데 점액질도 안 주나? 아무것도 안 주네요. 그리고 독 데미지가 상당히 아프네요. 참고로 워리어 같은 경우 체력이 20이고 데미지가 8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황금사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불사 토템하고 황금사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입문점이 이성님 준비를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나요? 제가 PVP를 못하기 때문이죠. 자, 황금사과를 이렇게 꺼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먹어주도록 할게요. 미리 보라색은 아닌데 이 정도 핸디캡은 주세요. 자, 프라임 같은 경우 체력이 40, 20칸 정도 되고요. 데미지가 16입니다. 상당히 세죠? 맞아주면 독 데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칸씩 저항이 있는데도 저항 없네? 그리고 피해 약화가 있네요. 타인!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네요. 겁나 양아치네요. 탱크는 데미지가 24고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몹도. 네. 그리고 체력이 65입니다. 상당히 아플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모션은 다 부드럽습니다. 데미지는 두 칸씩 달고요. 겁나 아파요. 자, 구속이 생겨나고요. 자. 잡았습니다. 겁나 아프네요. 자, 일단 황금 사과를 많이 먹어주도록 할게요. 엘리트 같은 경우 좀 약합니다. 체력이 35고 데미지가 18이에요. 한번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하면 오! 얘도 마찬가지로 독이 붙고요. 오! 날라다닙니다. 저 양아치 자식. 저 상당히 양아치예요 저거. 이러면 제가 게임 모드를 써서 활을 꺼내는 수밖에 없겠죠. 저 양아치 자식 내가 없애버리겠어. 자, 야! 야! 잠깐만. 아니 저거 약간. 자, 달려가야겠습니다. 활을 맞는지 봐볼게요. 맞긴 맞네? 왜 안 맞지? 몸이 일단 얇아요. 되게 저처럼 얇은데 그래서 맞추기가 꽤나 힘들고 아무것도 안 줘요. 겁나 양아치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엘리트는 클리어. 네. 그 다음은 퀸인데 체력이 100이고요 데미지가 30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날개가 있는 걸 봐서 날라다닐 것 같아요. 잠깐만 아니 아 자 어떡하지? 자 아니 이건 너만가. 저기요. 저기요. 아니 이거 벽을 투과해서 공격한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얘는 좀 장거리에서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데미지가 30이라서 치트 자리 발견. 안 되네. 데미지가 30이고요. 체력이 100이에요. 얄짤 없죠. 상당히 아프고요. 점액질 주네요. 아까 퀸이 맞았죠? 얘가 퀸인데요. 없애주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독 데미지가 붙고요. 굉장히 아픕니다. 벽을 투과해서 화살이 공격해서 아파요. 상당히 아프네요. 그리고 레벨도 굉장히 적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아픈데. 네. 킹을 잡았었던 거였네요. 퀸이 아니라. 킹 같은 경우 체력이 120이었고 데미지가 35예요. 그래 이거예요. 이거구나. R을 키우는 거 같네요. 때려볼까? 때리니까 얘를 쓰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네, 이렇게 가둬지네요. 얘였구나. 자, 암튼 얘는 뭐지? 굉장히 조그맣네요. 한번 얘가 아니었어. 잠깐만. 제 집이 없어졌어요. 반토막 났네. 얘를 한 대 때리면 귀여워라. 귀여워라. 굉장히 나약하네요. 갑옷을 만드는 방법은 따로 설명창에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둘 텐데 거기에 갑옷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에테라이트가 많이 아픕니다. 이 갑옷을 다 입어주면 9칸 정도 되는데 나약해 보여요.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소환해서 싸워보도록 할게요. 만들지 마세요. 이거보단 네테라이트가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이성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초반에 말했죠?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